안녕하세요. 야축동 에디터 축잘또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유명 선수들의 만연에 새해 정착지가 되고 있는 세리에A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유명 축구 스타들이 만연에 뛰는 무대는 미국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에서 뛴 것을 시작으로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등이 MLS에서 만연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홍명보가 LA 갤럭시, 이영표가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만연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러 선수들이 만연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엔 몇몇 선수들이 만연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선택하는 무대가 바로 세리에A입니다. 세리에A에 처음 발을 들인 슈퍼스타는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지난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유벤투스로 오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스탯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보여주는 활약은 대단합니다. 여전히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는 꾸준히 올려주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선 세리에A에서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죠. 물론 한국에서도 엄청난 임팩트를 자랑했었죠. 다음으로 이탈리아에 온 선수는 바로 프랑크 리베리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12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리베리.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세리에A 피오렌티나로 이적했습니다. 당초에 리베리는 사우디 클럽과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때 피오렌티나가 적극적으로 리베리를 원했고 리베리 역시 높은 주급을 뿌리치고 유럽에서 마지막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탈리아로 온 선수는 바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정말 많은 클럽을 거쳤던 질라탄은 특히 유벤투스, 인테르, AC밀란 이 이탈리아 3대 클럽에서 모두 뛰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LA 갤럭시를 거쳐 다시 AC밀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38살인 질라탄은 AC밀란 입단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직 열정이 넘치고 배가 고프다면서 산시로를 다시 기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만연을 편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돈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새 선수들처럼 세리에A가 부상 선수들에게 미국이나 중동 이외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야축동 에디터 축잘또였습니다.